안녕하세요. 사승입니다. 마지막 강좌 제4강 한국 경제 회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강에서 말씀드린 논지에 따르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박정희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시대가 기업부국 혁명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제2의 기업부국 혁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기업이 부실해서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벌이는 것도 이 기업 문제 때문에 그렇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인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산업혁명을 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도 강력한 경쟁력 있는 기업 섹터가 구성되고 말하자면 창출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고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거쳐보면 기업과 유사한 조직이 나타나서 시장에 취약한 차별화 기능을 보완하는 경제는 국가나 문명은 발흥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문명이나 국가나 이런 경제는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얘기도 했고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들이 기업이 신나게 달리고 성장하고 수출하고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한강의 계정을 만들었던 이 원리를 분위기를 살려내는 것만이 오늘날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냥 많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얘기입니다만은 조그만 한시를 제가 뭐 한문 잘 못합니다. 제가 성씨가 좌씨가 이게 원래 중국에서 왔다고 우리가 하고 제가 아까 앞에서 저 일대조가 좌구명이라는 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 한문을 공부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일명 심춘 혹은 탐춘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송나라 때 여승이 남겼다고 그래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산 고개 구름까지 깊신이 다 닳도록 돌아다녔네.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와니 문득 코끝을 스치는 매화 향기. 아하, 봄은 바로 뜰앞의 매화가지에 와 있었던 것을. 이게 저는 이게 오도성이라고 그래서 도를 자신을 깨달아라, 도를 깨달아라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제목이죠. 근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권, 경제학계, 지식인 사회에 주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경고문이라고 봅니다. 무슨 문제냐?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해법은 이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다 찾아낸 것이다. 이미 집안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다 그걸 제껴놓고 뭘 했어요? 망하는 나라들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다 가져다가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 패러다임을 가져다가 경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경험을 버리고 OECD니 뭐 월드뱅크니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선진국 배운답시고 저는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놈의 선진국들 다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 중에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 있어요? 미국을 포함해서까지 자본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놈의 나라를 열심히 배우면서 박정희 그 독재했지 정치적으로 문제야 그게 가지고는 뭐 표도 안 나와 이제 민주화 시대니까 정치인들 다 버렸죠. 여야를 막론하고 우파좌파를 막론하고 경제학계 그 박정희 정부 주도 시장 무시하고 말이야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장이 맡겨야지 저도 그런 얘기를 떠들던 시절이 있는 학자입니다만은
지식인들, 정치학계, 정치학계, 뭐 사회학계, 온 데가 선진국에서부터 뭐야, 도깨비불 같은 거죠. 환상을 찾느라고 헤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선진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주저앉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적어도 5, 6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장기적인 저성장과 분배학화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30년도 안 걸려서 그 추월하고 있어요, 그 속도를. 이걸 깨닫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답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강의 기적의 원리가 뭐냐? 다시 박정희의 살아있는 경제학을 찾아내는 것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국이 세계 인류로 살아남고 더구나 중국을 물론이고 세계 강국들한테 절대 꿀리지 않는 강력한 경제를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그동안 5천 년 동안 말이죠. 주위의 강국한테 침탈당하고 폄하당하고 했던 이 역사를 이렇게 저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개발년대 한강의 기적이 바로 그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후예가 그걸 다 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3만 불 수준 가까이 가 있는데 전 세계 소득 분포를 보면요. 뭐 별거 없어요. 이게 2016년 데이터인데 좀 늦었습니다.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은 아직 그래도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3만 불 이상의 나라들의 몇 개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 별거 없어요. 뭐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뭐 일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다 있지만은 저는 6만 불 정도의 1인당 소득을 달성하고 그거를 뒷받침, 물론 뒷받침하는 기업 부문의 기업 섹터의 그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가 함부로 한국을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이게. 중국?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영토가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강력한 경제적인 기반이 있으면 왜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소득 배가 운동. 10년, 20년을 놓고 말이야. 10년이면 7% 성장하면 10년이면 배가 되죠. 아, 지금 3만 불이니까 우리 7% 성장하겠다고 목숨 걸고 10년간 가보자 말이야. 아니, 20년. 그럼 연평균 한 4, 5%. 그 정도 못하나요? 아니, 그 어려운 개발년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10% 가까운 성장을 30년 한 나라가 그 못할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원리가 우리의 원리인데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실천한 원리가 아니냐, 이게. 그렇게 목표를 내걸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뭐냐? 철저한 기업 보급 패러다임. 기업 없이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더 나가면요. 어디까지 역사가 가르냐면 1000년 동안 말이죠. 중세에 1000년 동안 번영을 이룬 베네치아 이런 나라들, 도시국가들이 이루었던 패러다임과 비슷해요. 그 나라들의 성공이 어디서 왔냐? 그 나라들은요. 상인을 위한 상인에 의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머천트, 상인들이 모여서 지식인 사회죠. 정치도 자기네가 창출하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는 제가 얘기하는 그 경제적 차별화 패러다임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속에서 가장 부강한 그 역사를 천년 동안 이뤄낸 나라가 베네치아 아니에요. 그 기업, 그게 바로 기업부국 패러다임입니다. 단지 산업혁명은 그 기업부국의 기업이 머천트, 상인이 아니라 제조대기업이, 제조기업이 일으킨 거죠. 한국은 어떻게 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박정희 시대에요. 60년대는 베네치아 같은 도시국가의 상업을 위한 상업에 의한 정치를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의 어려움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걸 풀어주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깨끗하게 경쟁 유착 없이 말이에요. 기업이 다 성장할 수 있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도록.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바로 베네치아의 상황하고 좀 같다고 봐요. 베네치아와 박정희 한강의 기적이 60년대가 이게 같은 패러다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베네치아의 상인 기업도시 이 패러다임이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건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 영국에 와서 그게 상인 경제가 제조업 경제로 바뀌었던 거죠. 이렇게 산업혁명이 만들어져 기업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희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60년대 상업기업들이 수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노동집약적인 산업, 심지어는 가발까지 수출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70년대는 뭐예요? 제조업 산업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70년대 10년 동안에 우리 일으킨 게 누가 한 것이냐. 영국도 다 못한 거예요, 산업혁명 때.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영국을 캐치업했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가 70년대 대한민국의 부국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20년은 말이에요. 첫 10년은 도시 상공인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수출을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산업혁명을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10년 동안 일으킴으로써 이게 풀세트, 미국과 독일과 같은 풀세트 경제를 만들어낸 거다. 이 패러다임이 우리의 성공 역사입니다. 이거를 살려내야 돼. 이 기반은 뭐예요? 정치의 경제와 정치가 철저하게 경제 예속이 돼야 돼. 경제 발전에, 경제 성장에 예속이 돼야지. 정치가 나서서 경제를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치가 나서서 분배를 개선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분배를 만들어내요? 기업이 동반성장을 만드는 핵심 플레이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없이 동반성장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제가 농경사회로 가. 농경사회는 기업이란 조직이 없는 교환경제사회인데 그 사회는 수천 년 동안 말 사서 출업해서 거지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한 게 바로 기업이 들어와서 농토에 있는 대부분의 인구를 기업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중산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까지 포함해서 농업의 GDP에서 비중이 5%도 안 되잖아요. 농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보면 기업이 심지어는 농업까지 기업화되어 있잖아요. 기업이 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은 안 되고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중산층의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가 나서서 뭐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분배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나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정치가 할 수 있는 거는 쓸데없는 정치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꼭 뭘 하더라도 경제적 차별화 원리, 성과를 중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이걸 소위 저는 경제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제정의가 실천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내야지 그걸 안 하고는 정치는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더 나가면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지금 선진국의 저성장 양극화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무슨 뭐 저 모당에서는 무슨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 이미 다 했죠. 지금 정부는 이미 경제민주화를 다 깔아놨는데 자기네가 주장한 걸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가서 그거 만들어줬죠. 이제 또 다시 또 하겠대. 이 평등주의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나라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람들의 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난의 함정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제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 모두가 또다시 궁극적으로 또다시 말이야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저하고 토론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감히 누구든지 오세요. 차이와
차등을 용인하는 사회만이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 철칙입니다. 진화의 철칙이고, 이거를 거부하겠다는 사람들 국민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와 차등을 극복하겠다고 노력하는 국민이 가득 차 있어야 그 노력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발전으로 가는 것이지, 그거를 정부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건 사기다. 국가가 기회든 결과든 평등을 보장하는 날 그 사회는 악화가 창궐하여 몰락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기업국 패러다임의 핵심이 뭐겠냐. 제가 반대기업에서 친대기업으로 하라고 했지만 친대기업 안 해도 좋아요. 기업 하고 싶으면 그냥 하게 놔두면 돼. 어? 친중소기업에서 친성장기업으로 가야 돼요. 평등과 균형에서 노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과 차별로 가야 돼요. 반수월성에서 친수월성으로 가야죠. 교육, R&D 다. 보편교육도 다 해야지만은 on top of that, 그 제일 위에는 수월성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탓하는 국민에서 자주하는 국민으로 바꿔내야지만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청년의 좋은 일자리 희망을 줘야 된단 말이야. 하는 일이 뭐냐?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삼성, LG, 현대, SK 등등 지금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각각 10개씩만 더 만들어놔. 중소기업을 성장기업 육성정책으로 바꿔내고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하면 말이야. 지금 삼성이 10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데는 보장이 어디냐. 우리가 또 삼성을 만든 나라 아닙니까? LG를 만든 나라고. 그런 유의 기업들이 배 이상씩 늘어나면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세계 1등 경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뭘 의미해요? 모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다 만들어줄 것이고, 소득분배 다 개선되고, 지역균형발전, 국내균형발전 모든 게 다 일어난다. 그게 완전한 해법인 거예요. 대기업들한테 배가 아파서 재벌을 찾겠다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배가 아프면 그 하는 짓이 소위 말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또 다른 재벌을 자꾸 만들어서 끝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어서 함부로 독점도 못하고 근데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뛰다 보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등 경제로 갈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해야죠. 키워야죠. 어떻게 해야 돼? 못하는 중소기업 잡고 정말 뭘 만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냐. 오늘날 젊은 그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중소기업 가면 장가를 못 가니까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말이야, 중소기업에 가면 나중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죠. 왜? 중소기업이 그동안에 성장을 하니까 둘째 내가 중견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소기업에 가면 그 영원히 중소기업이니까. 왜? 정부가 성장 지원 정책을 안 하니까. 그 젊은 머릿속에 세계화되어 있고 말이야. 사회적인 젊은 세대가 그 중소기업을 가겠냐 이거예요.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모델이 계속 사방에서 나와서 대기업이 되는 게 보여야지 나도 중소기업 가서 바닥서부터 일해서 대기업에 회장하고 사장하고 회장하겠다고 뛸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차단해놓고 뭐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한테 좋은 일 하겠다. 이거 다 사기다. 지금 하는 식으로 절대 좋은 기업 생기지 않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포용적인 동반성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 방법은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죠. 이미 거기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대기업들 국내 투자 규제를 완전히 풀어라. 지역, 분야 가리지 말고 원하는 거 마음껏 투자해라 말이야. 에? 이게 답인 거예요. 이래야 지역균형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분배도 동시에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정책은 다시 말하지만 내수를 계속 죽이고
수출하는 대기업만 도와주는 일이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 가서 잘, 장사 잘 해먹고 잘 살게 하는 거지. 우리 일자리 다 팔아먹고 내수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수출을 계속 하는 한 내수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 만들겠다 국내. 이건 또 거짓말인 거예요. 수출 기업이 수출 수익을 과감하게 국내로 어디든 투자하도록 풀어놓으면 내수가 다 살아나고 박정희 시대에 수출만 잘 되면 모든 나라가 행복한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장려, 이것만이 성장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고, 균형되고 평등하다는 말을 내걸고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다 반성장, 반분배 패러다임이에요. 성과에 따른 차등, 차별만이 자주하는 국민을 키워내고 자주하는 기업을 키워내서 동반성장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시장이라는 건 절대 녹록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다. 끝없이 땀을 요구한다. 이를 부정하면 사회주의자예요. 자유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의 압력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장치는 자유가 모든 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끝없이 불평등의 압력을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국민은 은혜라고 하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뭐 국민 선택하면 할 수 없죠. 내가 보기에 요즘 국민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결과, 경쟁과 차등이죠. 차등이 없으면 수월성도 없고 발전이 없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기 바라면 경쟁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미국 보내면서 국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표리부동, 수월성을 원하면서 성과에 따른 차별, 차등을 반대하는 거, 이게 표리부동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저는 정말 이게 아주 황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공개석상이나 국회에서 발언하고 뭐 법을 만들어야 되는 너도 나도 평등을 얘기해요. 국민 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돌아서서 개인생활, 뭐요? 시장으로 가면 이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선택하죠. 시장에서 거래하는 건 전부 다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은 뭐예요? 차별하는 거고 불평등을 만드는 거죠. 물론 그 압력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평등과 균형이 여러분 다 먹이 살리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시장 가서 정반대의 일을 하는 이게 대국민 상인 것이죠. 삼성을 없애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삼성 물건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 정치인들. 에?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정치권이 정말 저는 문제투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게 민주주의가 이렇다면 정말 민주주의 개혁해야 될 거 아니겠냐.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민주주의. 제가 세계 경제 할 때 다 얘기했죠. 그래서 정치의 경제화가 안 되면 전 세계 어느 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 경제나 시장이나 기업은 절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주화라는 것은 평등함을 주장해요. 자유와 평등이 있지만 요즘의 민주주의는 전부 다 평등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 평등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이런 거는 없고 그게 자유평등이 있는데 자유는 죽이고 평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가까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뭐예요?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3.1세 경제 그 경제발전론의 주장이 뭐예요? 시장도 기업도 정부도 어떻게? 경제적으로 차별화해야 된다.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 그 자원을 그렇게 써야 되고 사람도 그렇게 써야 되고 이래야지 그게 경제가 마차에서 우주선까지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 시장, 기업은 절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민주화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하느님서부터 실천을 하셨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 원리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고, 이 원리가 정부 정책의 기본 원리고, 기업의 성공 원리고, 시장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시장이 이걸 실천 못하고 이걸 깎으러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그건 시장이 아닌 것이죠. 제가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여러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목소리가 높아지느냐, 제가 거의 지난 30년 동안 제가 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나이에 또 이 시에 이게 꼭 같은 얘기를 해도 되는 나라가 3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왔다는 이 자괴감 때문에 이게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일부 정치인이라도 제 얘기를 좀 듣고, 제 얘기가 아니죠,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했던 성공의 원리를 이해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과가 있다고 그래, 그 과를 우리가 복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아까 제가 오도송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룬, 피땀 흘려 이룬 그 성과, 그걸 만들어내는 원리를 버리지 말고, 제발 우리 국민들 잘 살고, 자식들 잘 살고,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가 돼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 내는 나라로 한번 국민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강좌가 1, 2, 3, 4강좌를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